신개념 스포츠 하이브리드 차종인 혼다 시아지가 한국에 상륙했다. 혼다 코리아는 6일 인천 가좌동 엠파크랜드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시아지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도어 쿠페 스타일을 표방한 시아지 1 디자인은 스포츠카의 요소를 반영해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낮은 루프라인은 물론 낮은 시트 포지션 탓에 실내에 앉으면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실내는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운전자 위주로 집중 배치했으며, 센터 페시아 상단에는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탑재해 조작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트레인은 1호 아이비텍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라이머를 결합해 역동적인 주행 성능과 20km의 우수한 고무연비를 실현했다. 최고 출력은 114마력, 모터 10kW, 최대 토크는 14. 시아지는 주행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3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주행과 연비의 밸런스를 맞춘 노멀 모드와 날렵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모드, 연비 향상 위주의 에콘 모드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에코 어시스트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운전 습관을 유도한다. 혼다 코리아 정우영 사장은 시아지는 기존에 없었던 신개념 차량으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20에서 30대 젊은 남성 고객층을 주요 타켓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아지는 최근 스포츠,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40에서 50대 이상의 고객도 세컨드카로 소유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한다. 연간 판매 목표를 1000대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가격은 기본형 3380만원, 고급형 3490만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추가된 고급형이 먼저 출시됐으며, 기본형은 내년 1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